참이 뜨거운 감자가 위안부 문제인데, 이게 참, 어떻게 좀 많이 이렇게 왜곡되어가지고 많이 국민들이 전달된 감이 없지 않은데, 이 문제도 교과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위안부 문제가 이 정권 들어와서 위안부 문제는 사실상 금기어가 될그5.18 세월호 위안부 문제 이 문제 세계에는 이제 금기어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프리덤뉴스에 올리면 전부 다 노른다깁니다. 예, 저도 비슷한 그런, 아마 이 영상도 올라오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위안부 문제는 그야말로 징용보다도 더 심각한 왜곡입니다. 이것이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인데, 아까 노동자 사진 있었던 그 바로 아래에 있던 건데,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후,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전쟁터에 강제로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과 인권 침해를 당한 여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예. 그런데 이 초등학교 교과서, 유강인 교과서인데, 여기서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조선의 여인을 강제로 전쟁터에 동원했다는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제 사용되고 있는 네. 교과서입니까? 예전 교과서도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아, 새 교과서는 이렇게 나오죠. 이게 2019년도부터 사용된 그럼 거고, 과거에는 이렇게 과거에는 가르쳤죠. 아마 이게 없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진을 예. 네. 그리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위안부상, 저는, 정의연 정대협에서 위안부는 성노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위안부상은 성노예상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지금 이 위안부상, 성노예상이 어디 있냐면, 일본 대사관 앞에 있거든요. 네. 이것은 비엔나 협약 위반입니다. 이용만 장관. 없어요. 그 비엔나 협약 위반입니다. 외국 공간 앞에 상대국에 대해서 반감을 나타내는 이런 조형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일산 같더만 일산의 큰 공원에 또 이런 거를 예. 설치해 놨대요. 그리고 설치할 수 없는데도 조례까지 바꿔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설치도 도로법상도 안 맞는데 억지로 도로법을 억지로 갖다 걸어가지고 해가지고. 예. 합법화 시키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원칙이 없습니다. 비엔나 협약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하더라도 국가 간의 세계 질서 속의 약속은 지켜야죠. 그러니까 뭐 국가 간의 약속이잖아. 약속이죠. 국가 간의 약속이니까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지켜야 국가 되는데. 간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참 약속 안 중요한. 지키면 그 외국에서 저 나라는 약속 안 지킨 나라. 그런데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전쟁터로 강제로 동원했다고 해서 집필자에게 그 부산교대 한춘희 교수인데 근거 제시하라. 했더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조선 여인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정대협이 발간한 이 책에도 그런 근거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제가 그거 읽어드리죠. 근데 어떻게 교수님이 그렇게 모르는 거죠. 아니 모르면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집필 지침이라는 이런 게 있으니까 쓰는 거고, 이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쓰는 거예요. 군 위안부가 어떤 방식으로 동원되었는가의 문제는 현재 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한일 간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군 문서 중에 위안부 동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한 건도 없다. 그 정대협에서 예. 한국정신대대책문제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소.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예. 있는 윤미향 씨. 지금 이제 정의연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정신대대책협의도 말이 웃기는 거죠. 정신대는 그야말로 근로자로 간 여인들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위안부는 또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정신대, 이게 1900년, 90년대 초부터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위안부를 다룬 거예요.
그도 대학 교수가 윤정옥, 신혜수, 이효재 이런 사람들 연구자가 이름이 다른데도 계속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안 맞으니까 지금에 와서 최근에 와서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라고 모호한 이해할 수 없는 이름을 바꿨단 말이죠. 이거는 정신대 대책협의회라고 해놓고 위안부를 다룬 것은 전국 민주노 뭐 한국노총 이름 내걸고 기지촌 여자들 가진 문제만 다룬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노동자 권익을 내세웠는데 기지촌 여성들만 다뤘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똑같은 일입니다. 이거 참 이게 이번에 아이들이 이런 걸 배우고 있으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기 지금 앉아있는 게 다 아이들입니다. 초등학생들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등학교 학생들 앉혀놓고 위안부 이력이 있는 노인들이 나와서 자기 과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월달인가 5월달인가 우리가 아동학대 혐의로 우리가 고발을 했죠. 그건 아동학대다. 그리고 그 인권위원회도 진정을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게 아동학대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위안부 그 과거 이력을 이야기한다는 것. 아이들이 나와서 할머니의 과거, 뭐, 어? 늘 할머니를 생각해요. 할머니가 겪었던 아픔을 생각해요. 이런 글을 써서 붙이게 하고 그런데 그럽니다. 여기 뭐 아이들 앉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게 또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2020학년도 작년에 시험 본 겁니다. 수능입니다. 수능. 1991년 8월 15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중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고 김학순 할머니는 중일전쟁 이후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을 시행하여 인력과 물자를 수탈하던 시기에 끌려가 누구에게 끌려가는지는 또 없습니다. 그런데 문맥은 그냥 읽어보면 일본군이 끌고 갔다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일본군 위안부로 고통을 당하였다. 그러면서 이 시기가 정책으로 옳은 것은 뭐 이렇게 있는데 답은 뭐 굳이 볼 것도 없지만은 그 답은 미국 공출제가 되는데 이런 위안부를 수능에 출제했는데 이 김학순 씨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위안부 문제 최초로 증언했다고 해서 매년 8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해놨습니다. 위안부 기림의 날로. 국가기념일에? 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김학순 씨가 과연 일본군 피해자이냐? 제 제목도 그렇죠. 위안부 어째서 일본군 피해자인가 했는데 그렇다면 김학순 씨가 일본군 피해자이냐? 가해자가 누구냐? 이것이 당시에 8월 14일 날 이 사람이 발언하고 8월 15일 이제 신문에 보도된 겁니다. 김 할머니가 종군 위안부로 끌려간 것은 만 16세 되던 1940년 봄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마저 재혼해 13세 때 평양 어느 집 양녀로 들어간 김 할머니는 평양 기생 권본을 마치던 해 평양 기생학교입니다. 2년 과정. 그 집 또 다른 양녀와 함께 양아버지에 의해 중일전쟁이 한창 치열한 중부지방, 아까 중지지. 중부지방으로 끌려갔다. 양아버지에 의해 중일전쟁인 한창 치열한 중국 중부지방으로 끌려갔다. 양아버지가 팔았을 가능성도 있겠네. 양아버지가 저 당시 전형적인 인신매매범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예. 딸을 그렇게 하고. 양아버지, 왜냐면은 기생으로 취업을 하려면은 부모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양아버지가 이 김학순의 어머니에게 40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 책이 그게 다 있습니다. 이 책에 40원을 샀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 와 있는 한 여인하고 둘이를 평양 기생학교 교육을 시켜서 이제 국내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니까 김학순 씨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야기로 그땐 19세가 연령 제한인데 아직 17살이라서 국내에서는 기생 허가를 못 받아서 국내에서 영업이 안 되니까 양아버지가 우리 중국에 가보자.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으로 데리고 간 사람은 양아버지거든요. 그리고 1차적으로 저는 김학순 씨에 대한 가해자는 부모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팔지 않았다면 갈 일이 없죠. 그리고 양아버지가 국내에서 영업을 했다면 중국에 갈 일이 없죠. 근데 모든 걸 일본으로 다 덮어씌운 거예요, 지금. 자, 이 증언들이, 이 책에 나온 이 책하고 여러 권이 있습니다, 증언집이. 이게 93년도 초기 증언집입니다. 초기 증언집이 차츰차츰 증언이 바뀝니다. 김학순 씨는 양아버지에게, 엄마가 양아버지에게 40원을 받고 팔았다. 양아버지는 나를 2년간의 평양기생학교 교육을 시킨 후 국내에 영업을 하려 했으나 나이 제한이 걸려 좌절되자 중국으로 데리고 갔다. 중국 가는 날 어머니는 노란 스웨터를 사가지고 평양역까지 나와 배웅해 주었다. 그런데 유미양이 쓴 25년간의 수혈은 김학순 씨가 17살 때 중국 베이징에서 납치되어 일본군 300여 명이 있는 소부대로 끌려갔다. 이런 식으로. 기억이라는 것이 이제 뭐 네. 수십 년 전 기억이니까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기억이 윤색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기억이라는 것 특징. 윤색되려면? 그게 이제 처음이 훨씬 더 정확한 기억일 가능성이 높죠. 네. 윤색되려면 근거를 제시해야죠.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 바뀌었는지도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 말이 많은 이용수 씨입니다. 일본인 남자가 건네준 옷 보통이 속에 있는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에 마음이 홀려 다른 생각도 못하고 선뜻 따라 나서게 되었다. 그런데 윤미향의 책에는 나는 밤에 자다가 강제로 일본 군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용수 씨는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트럼프가 방문했을 때 트럼프한테 안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문제에 대해 불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안고 왜 거기 불렀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문재인 대통령 출마할 때 선거 유세장에 가서 포옹하고 이거 해주고 그리고 교과서 문제 있다고 더 저 청송 요구 가서 교과서 왜곡 교과서 못 쓰게 하려고 또 운동하고 사드 때문에 성주에 가서는 응? 여기는 대한민국 우리 땅인데 미국에 어떤 연놈이 이 땅에 택도 없다. 그게 5월 달이에요. 그런데 11월 달에 청와대 가서 트럼프에 안겼어요. 포옹을 했어요. 트럼프. 앞뒤가 맞지 않은 행동을. 그런데다가 고문을 당했다고요. 대만으로 가서 가미가제 부대 위안부였다고. 나는 가미가제 위안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 당시에 이용수 씨가 대만에 갔을 때는 대만에는 가해자 부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고문을 전기 고문을 당했다고 했는데 초기 증언집에는 전기 고문이 포주가 자기를 군인방에 안 들어간다고 전기 고문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박유하 교수 법정에 가서는 자기 고소인입니다. 그때 고소인인가 그랬을 거예요. 가서 내가 가미가제 부대가 끌려가서 전기 고문 당하고 그럼 폭행을 당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짓말 한 거예요. 또, 위안부 기론옥 씨, 이번에 기론옥 씨가 있던 쉼터에서 이제 소장이 죽었죠. 거기 마지막까지 앉아 있던 사람이 기론옥 씨. 기론옥 씨. 예. 평양 기생 근본 댕기던 친구들 만나서 아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중국 가자 하고 그랬는지 중국에 가면 이제 편안하다, 돈 많이 번다, 어쩐다 하니까 아마 글로 방향을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초기 증언에. 그런데 나중에 윤미향 책에는 제 나이 13살에 일본은 저를 공장에서 기술 가르쳐주고 돈도 벌게 해준다며 속여서 부모한테 말도 못하게 하고 바로 끌려갔습니다.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바꿉니다. 그 다음에 김복동 씨, 이분은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국민훈장 모란장까지 받은 사람. 인권운동 했다고. 어느 날 우리 동네의 구장과 반장이
계급장이 없는 누런 옷을 입은 일본 사람과 함께 우리 집에 왔다. 그런데 윤명책에는 김복동 할머니는 한 일본군과 마을 이장이 할머니의 어머니를 찾아와 집에 아들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할머니를 정신대원으로서 군복 공장에 데려가는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고 증언합니다. 일본군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용수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용수 씨 사건이 사실상 터진 이유가 우리가 이제 운동도 해서 그런데 지금 계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용수 씨가 한겨레 신문의 보도가 어떻게 됐냐면은, 나는 정대협에서 시키는 대로 증언을 했는데 우파에서 가짜 위안부다 뭐다 하면서 공격을 해도 왜 정대협에서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느냐, 이런 게 보도가 됐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네.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왜 증언을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픈 기억은 선명합니다. 그렇죠. 안 잊혀지죠. 아픈 기억은 잊혀집니다. 선명합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끌려간 장면, 처녀성을 잃는 처음에 폭행당한 장면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시로 바뀐다는 건 이거는 거짓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1932년도에 보면 2억에 팔려가는 소녀 매월 100여 명을 초과하고 있다. 이렇게 이 여인들이 위안부로 간 근본적인 이유는 빈곤입니다. 굳이 뭐 설명 안 드려도 빈곤입니다. 근데 그 빈곤이라는 것이 뭐 저희들이 어릴 시절만 보더라도 그런 입을 하나 줄이기 위해 가지고 다른 집에 또 뭐 예를 들면 식물로도 보내고 예.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양자로도 보내요. 예. 입 하나 줄인다는 예. 것이. 그런데 당장 먹을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없는데 예. 누가 와서 일자리 있다, 먹을 거 많이 준다, 옷 이쁜 거 준다. 그리고 시국을 해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야말로 우물 안의 개구리가 그 이야기하면은 따라 나설 수밖에 없죠. 옛날에 70년대만 해도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해서 서울역 앞에 와서 두리번 두리번 하면 누구 찾니?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나 따라가. 그러면 내가 먹을 거 줄게, 뭐 해줄게. 그러면 윤락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케이스. 그런 대부분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팔려갔는데 위안부는 고객이 일본 군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엔 뭐, 요 아래 보면은, 군 위안부 모집 이런 광고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 좀 키우겠습니다, 여기. 이게 1944년 10월 27일자 매일 신보입니다. 한참 전쟁이 그거 44년도, 군 위안부 모집, 근무, 행선지, 무슨 부대 위안소, 응모 자격, 연령 18세 이상, 30세 이내, 신체 강건한 자, 모집 기일 10월 27일부터, 이때가 이제 10월 27일입니다. 광고난 날. 11월 8일까지 출발일 11월 10일 경 계약과 우대, 계약급 대우, 본인 면담한 후 즉시 결정함, 모집 인원 수십 명, 희망자 좌기 장소에 지급, 문의할 사, 문의할 것, 이 일사들은 뭐뭐 할 것, 이렇게, 지금, 경성부 종로구, 뭐, 낙원정 195번지, 조선여관 내, 전화는 광화문 전화 3국에 2645번 허씨. 허씨가 이게 중요합니다. 허씨가 이 여관 내에 있으면서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위안부 알선업자입니다. 알선업자는. 예. 네. 중개업자. 예, 네, 중개업자인데, 중개업자들도 허가 낸 사람들은 세금을 냈습니다, 그때. 허모씨네요, 그때. 네, 허모씨가 이 사람이 알선업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충분히 알선업자를 동원해가지고. 네, 모집을 합니다. 모집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네, 왜냐면은, 위안부를 이해하려면 돈을, 경제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바로 모든 게 돈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판 것도 돈, 인신매매범도 돈, 알선업자도 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여인들을 끌고 다니면서 돈을 번 누굽니까? 포주 아닙니까? 예. 포주. 그리고 이 포주가 운영하는 위안소에 돈을 주고, 정해진 돈을 주고 이 위안소를 이용하는
일본분들, 고객, 뭐 588이라든가 이런 데 이용하는 남자들이나 뭐 다 똑같은 그런 고객이죠. 그런데 국내에 있는 경우 일본에 있는 저 외국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위안소 성격은 같은데 고객이 다른 거죠. 그러면은 일본인들은 일본군은 사실상 성매수자죠. 가해자는 제가 보는 가해자는 부모, 자식판 부모, 인신매매범, 포주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위안소 규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위안소도 주둔지 위안소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위안소를 설립한 이유가 현지 여인들에 대한 군인들의 강간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데 성병 예방하고 강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인들도 엄격하게 관리하지만 그 군인 주변에서 자리 잡고 있는 위안소도 엄격하게 관리해야죠. 그래서 위안소 규정에 보면은 병사들은 뭐 30분에 이런 이때 N이나 1이나 이제 1대1이었으니까 이런 50전 하사관 2원 50전 장교는 3원 그 다음에 뭐 장교가 숙박 뭐 흔히 말하는 긴 밤입니다. 이 책에도 김학순 씨도 나옵니다. 사병들이 오면 1원 50전 받고 장교가 긴 밤을 잘 때는 8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게 있고 요 자료는 어디서 출처된 겁니까? 이 자료는 세종대 호스카 유지 교수인가? 예, 그분이 조사한 거예요. 그분 자료집에 나옵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호스카 유지 교수. 그리고 위안소에 지켜야 할 주의사항 보면은, 뭐, 일본인임을 자각하고 그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방첩에 주의할 것. 위안소에서 사용하는 통화는 루피 또는 미국 달러 군표여야 한다. 요금은 규정 요금표에 따라 현금으로 지불한 후에 유흥할 것. 과도한 음주자는 유흥하지 말 것. 종업원에 대해 거친 행동하지 말 것. 성비고 콘돔을 반드시 사용하고 확실히 세척하여 성병 예방을 완전하게 할 것. 규정된 시간을 엄수할 것. 이런 자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위안부로서 폭행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그 다음에 막 전기를 지지고 뭐 이런 증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상 일본 주둔군 위안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둔군 위안소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이 군 관리로부터 조금 조금씩 멀어지면서 저 밑에 가면 완전히 군하고 상관없는 폭행이다. 군인들이 고객이 오긴 한데 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유곽, 매춘업소 이런 데 근무할 때는 포주들이 이 여인들을 이제 폭행을 하는 엄청난 성적 유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방송이 됐을 때 또 댓글에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네. 자기 어머니가 그 당시에 이제 뭐 혼인 정년기였는데 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빨리 결혼을 시켰다고. 그게 이제 정신대 이야기인데 정신대에 안 끌려가기 위해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정신대라는 것은 여기도 아까 김복동 씨도 나오고 하는데 이 인신매매범들이 공무를 사칭해서 정신대로 가야 된다 하고 공무 사칭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네. 협박을 하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신대라는 말은 그냥 끌려가는 걸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명분은 정신대. 그 다음에 시골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또 여성분들은 남자 군복에 뭔지, 계급이 뭔지, 이 사람이 또 경찰인지 소방관인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특히나 60년대, 70년대에 시골에서 사람들이 군복을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누런색 군복이 일상화되어 있었던 시기입니다. 예. 근데 모의총 들고 모자 하나 쓰고 그러면은 그냥 군인이라 어디 군인인데 하면은 그냥 여자들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순사라 그러고 심지어는 이 증언집에 보면 나중에 나오는데 계급하고 순사하고 안 맞는 겁니다.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저 문옥주 같은 사람은 위안부 생활하면 돈을 엄청 번 경우입니다. 저금의 돈 중에서 고향에서 5천엔을 송금했다. 5천엔을 송금했는데 담당하는 병사에게 물어보니 저금이 있다면 전부 보내는 게 좋을 거라고 했죠. 나는 남은 돈은 조선에 돌아가서 출금할 거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이 5천원이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돈이 한 2만 6천 원 정도 됐는데 5천 원을 문옥주 씨가 위안부 생활하면서 벌었어요. 5천 원이 그때 당시에 집을 다섯 채를 살 집 돈이요. 다섯 채를 살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는 전쟁 범죄 피해자다. 성노예였다. 이건 말이 안 성노예라는 것은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돈을 받는다. 그리고 군인들이 규정된 요금을 내고 이용을 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여인들이 군인들의 성노예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조선 땅에서 남자들이 돈 내고 이용당한 그 당한 여인들도 전부 남자들의 성노예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놀러 왔으면, 여기 보면은, 팁도, 그럴 때면 팁도 주었다. 뭐, 팁 준 이야기. 이거 뭐, 상식적으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다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 이야기 말이고. 여기, 이게 지금 교과서에 실려있는, 이 사진이 유명한 사진 아닙니까?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사진. 그럼요. 이게 대부분의 교과서에 다 실려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거는 아마 천재교인가 그 교과서인데 뭐 다른 교과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서울대 인권센터 정진성 이 사람이 여자분인데 위안부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위안부 문제를 크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왜? 엄격해야 되는데 군인들이 잡아갔으면 끌고 갔으면 왜 끌고 갔는지를 추적을 해야 됩니다. 왜? 공무집행을 하면은 왜 데리고 갔는지를 서류를 제시해야 되고 어디 어디까지 언제 오라는가 해야지 난데없이 와서 여자들을 끌고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헌병들이 왜 여자들을 끌고 가겠습니까? 헌병들은 군사 기밀이라든가 이게 중대한 범죄가 있을 때나 데리고 가지. 그래도 영장이라든가 제시하고 왜 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데려갈 거야 아닙니까? 여기 보면 1938년 17살이 되던 해 처녀공출에 걸려들었다. 처녀공출이 이게 정신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에 소문이 파다했던 거예요. 정보가 없으니까. 어디에 누가 뭐 처녀공출로 끌려갔다. 그러면 우리 애는 안 끌려가게 해야지 하고 결혼시키고 뭐 이렇게 소문이 휩쓸린 거죠. 검은 제복에 별을 두 개 달고 긴 칼을 찬 일본 순사놈이 나와 친구를 강제로 평양까지 압송했다. 검은 별, 제복은 어떤 제복인지 모르겠지만, 별은, 별 두 개는 육군 계급장이에요. 그런데 칼을 찬 순사놈이라고 그랬어요. 순사가 육군 계급장 별 두 개를 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런 것도 안 따지고 교과서에 싣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순사들은 되게 노란색, 누른색 옷을 입었습니까? 순사들이 이제, 군인들이 누른색 입었고. 누른색, 군인들. 예, 군인들. 군복이 주로 누른색이었고, 그 당시에도 32년도 되면은, 그, 민간인들도 언제든지 군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옷을 이제 제복을, 통일합니다. 일반인들도.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일본, 긴 칼을 찬 일본 순사놈이 나와 친구를 강제로 평양까지 압송했다. 이유도 없고, 왜 압송했는지, 이유도 없고 어떤 절차도 없고 그냥 압송했다 이거. 그리고 압송했다라는 것은 이 여인들은 쓸 수 없는 용어입니다. 사실 끌려갔다면 모르지만 다른 조선 여성들과 함께 처음 끌려간 곳은 바로 중국 난징으로 나와버립니다. 이게 긴스이루 위안수였다 이렇게 바로 나와버립니다. 과정도 없습니다. 이런 게 지금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계속 주입을 시킵니다. 기본적으로 위안부는 강제연행이 됐느냐 주장하는 강제연행과 성노예 전쟁 범죄거든요. 전쟁 범죄는 ISIS 같은 경우에 현지에서 여자들을 납치해서 강간하고 살해하는 거거든요. 이 여인들은 기본적으로 위안소 설립 목적이 전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전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립한 위안소에서 일본군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금액을 받고 성을 판매한 이 여인들이 전쟁 범죄 피해자는 아니죠. 위안소를 일본군에서 설립했다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 그럼 안 가면 되죠. 이런 사진을 초등학교도 실어있습니까? 초등학교는 아까 그 사진이고. 그리고 이거는 중학교. 중고등학교 사진. 중학교도 굉장히 애들한테. 그리고 이것이 과연 위안부의 일반적인 현상이냐. 모습인가? 아주 특수한 경우만. 그리고 저 설명도 안 맞고. 이거는 고정이 되었습니까? 누군지 이런 거. 박영심 이 사람이 이 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강제는 증거 없고, 그 다음에 성노예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노예가 무슨 돈을 받고, 노예가 무슨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전쟁 범죄라는 거는, 그 전쟁 범죄는 아무 데서나 잡아서 뭐 흑간 같은 데 가서 강간하고 죽이고 그런 게 아닙니까? 아무 길바닥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 근데 위안소라는 공간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전쟁 범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성노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1996년도 유엔 인권위에 보고된 쿠마라스 와미 보고서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제공했느냐? 정대협에서 제공했습니다. 정대협에서 또 활동을 했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쿠마라스 와미 보고서가 유엔 인권위에서 채택이 돼서 일본에게 교과서에 실어라,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라, 배상하라,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반일 동상 진실 규명 공대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잡으려고 지금 10월 달에 유엔 인권위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9월 중순까지 쿠마라스 와미 보고서와 맥두글 보고서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를 하고 계세요. 준비하는데 제가 그걸 지금 준비를 해서 일본에서는 우리 보고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는 없고, 그래서 메일로 계속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자료. 그래서 이거는 유엔에 바로잡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엔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참, 네, 쭉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약간 모르던 사실들도 있고, 네. 이런 문제가 참 사실 위에 모든 게 다 써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본군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피해자면은 일본군이 가해자라는 뜻인데, 가해자는 자식을 물건 팔듯이 판 부모, 그 다음에 그것을 물건처럼 취급하고 재판매하고, 또 판매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막 판매하면 또 전매를 하죠. 그러면 값이 처음에 50원 샀는데 나중에 막 1,000원, 2,000원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자기가 얼마에 팔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서 위안부 생활하면서 나 여기서 도우지 못하겠다, 죽으면 죽을지 못 있겠다,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럼 네 몸값 2,000원 내놓고 가. 그래서 가해자는 그런 인신매매범 그리고 포주, 이 사람들이다. 알겠습니다.